유치님들 안녕하세요. 이작가의 감성 채널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꽃처럼 예쁜 아이들, 잎이 꽃처럼 예쁜 아이들을 소개할게요. 얘는 칼라디움 종류인데요. 레이디 안스라는 그런 아이예요. 정말로 빨갛고 초록 잎이 꼭꼭꼭꼭꼭 찍혀있는 이 아이는 천남성과의 알뿌리 식물이죠. 코코피트에다 식재해 주었고요.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낮 시간에는 창 안쪽에 두고요, 저녁 시간에는 창 바깥쪽으로 두면서 정성을 다해 길렀더니 새순이 나고 예쁜 짓을 하네요. 얘는 어찌 보면은 기르기가 까다롭기도 하고요. 또한 또 알면 쉽기도 한 그런 아이입니다. 이 아이들은 베고니아 종류인데요. 엔젤링도 있고요. 다양한 그런 아이, 땡땡이 무리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숙군 베고니아고요. 잎이 참 예쁜 그런 베고니아 종류들이에요. 이 아이는요, 잎이 연잎처럼 생겼다고 연잎 베고니아인데요. 제가 해님 화분에다가 걸어두었더니 밑으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연잎같이 정말로 큰 잎을 자랑하며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여인은요, 삽목이 잎 하나를 이웃님께 선물 받아서 지금 3년째 자라고 있는데요. 목대가 저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꽃도 얼마나 긴 시간 피어있는지요.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우리 집의 아이랍니다. 잎이 너무너무 예쁜 그런 아이예요. 꽃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꽃이 근 4개월 동안 피워주는데요. 아마 가을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면 또 꽃대를 쑥 올릴 거예요. 이 아이는요, 칼라디움 종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아이인데요. 잎이 저 손바닥보다도 훨씬 크게 자란 그런 아이도 있고요. 밑에 너무 더운 날씨라 영양분을 조금 얹어주었더니 새순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 모습이요.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매력적인 아이랍니다. 이 아이는 알뿌리 식물이라서요. 역시 물을 많이 주는 것은 안 좋아하고요. 거두기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어서 기르면 잘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한답니다. 하지만 잘못해서 물음병이 왔을 때는요, 금방 다 순식간에 순이 죽어버리기도 해요. 올여름 굉장히 더웠는데요, 잎을 이렇게 새순을 무럭무럭 키우면서 잘 자라주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도 합니다. 이 아이는요, 수쿠트인데요. 잎이 한 4장 정도로 자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. 저희 집에서 몇 년을 자라면서 이렇게 지지대를 타고 오르면서 굉장히 건강하게, 이 아이는 정말로 기르기가 굉장히 수월한 아이예요. 순둥순둥하다고 해야 되나요? 넝쿨을 뻗으면서 자라길래 이렇게 지지대를 올려주었더니 건강하고 그렇게 정말로 씩씩하게 잘 자라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아이랍니다. 수쿠트요. 잎의 문양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예쁘고요.
입마름도 우지연하고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고요. 이 아이는 무늬신고리염인데요. 역시 몇 년 전에 이꼬지로 지인께 선물 받았는데요. 저도 이제 잘라서 삽목해서 이제 한 여섯 화분 정도에서 나누어서 자라면서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이 아이도 삽목인데요. 한 잎은 아주 초록초록하고요. 또한 무늬가 있는 하얀 잎이 이렇게 새순을 올리고 있네요.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무늬신고니움 보면서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. 무늬가 너무나도 아름답죠? 예전에는 이 아이도 몸값이 꽤 나갔는데요. 요즘에는 많이 가격대가 내려서 정말 집에서 기르면 예쁜 무늬를 보면서 행복해진답니다. 유치님들은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